나가야 된다 이제.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오! 빠고. 됐다. 오! 이러는 빠고. 참으면 참으면 참이야. 네. 고고고고. 원성준이 만들어냅니다. 거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무대는 이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무대지만 우리 이 대학생들 또 우리의 이 신인 선수들도 큰 무대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원성준 선수가 고등학교 최고의 자완 투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안타를 쳤다. 이거는 큰 주목을 받을 거예요. 네. 네. 황준서를 상대로 밀어치는 안타. 원성준입니다. 무사주자 1루가 됐고요. 이제 몬스터주도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도 번트를 가야 됩니다. 사인을 보내고 있는 이태근 코치입니다. 번트 자세. 준서, 이쪽 웬만하면 내가 할게. 완벽한 먼트가 필요합니다. 최수현입니다. 오, 트리 됐어요. 오, 트리 됐어요. 최수현 잡았습니다. 주자 포기. 타자 주자만이 외쳐온 득점권 주자를 만드는 타자 최수현입니다.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이 생각한 대로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득점권의 이 찬스는 레전드 선수들이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한 점입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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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리고 타석의 정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이 황준서 이 선수의 이 스플릿은 이 타자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타구, 부담 없이 짧은 타구만 만들어 되는 정구 선수. 네. 타격! 타격! 3루 쪽 파울입니다. 헤드. 과연 18세 이하 국가대표에게 악마가 될 수 있을까요? 1루베이스를 차지합니다. 결국 투수 황준서 여기까지인가요? 그 뭐야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지금 뭐 5회 1, 2루야. 원아웃에 이거 꾸면 돼. 저 타자만 잡으면 다음은 무조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해. 5회까지만. 알겠지? 네. 어렵게 한번 더 가네요. 믿고 가네요. 재밌는 승부입니다. 아, 밀어 안 올라와? 안 맞고? 안 맞고? 아, 왼손이라 그런 거. 이런 무대에서 지금 던지고 있고 또 공이 좋았었던 이 황준서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 상황에 믿음에 어떻게 보답할지 이게 궁금하네요.